어떻게 하는 것더라 이 게임? 엄마야 씨 뭐야?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. 의의가 없네. 저기 아파 아파. 냄새 있다. 아아아아! 왜 이렇게 아파? 자 오늘 게임은 지금 생초에 가도 돼요. 솔직히 스탠이면 갔지. 근데 이제 하드코어라 알지 못하는 끔살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킹전하게 템파밍도 하고 천천히 가는 건데,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벌써 7번째 팔라딘 아니겠습니까? 스트리머 중에 13번째로 있더라고요. 그분 어쌔신으로 트랩신으로 헬 삼바바한테 죽더라고요.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스펙을 좀 맞추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. 랩업도 좀 하고. 어? 샤크스킨 벨트 떴다. 최소 쓸만한 거 아닌가? 샤크스킨 벨트는 간통 벨트라고? 간통은 나한테 필요 없는데 아마존 거라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가? 진짜네. 서설꼬리. 아 라지 실드 폭풍 길드 라지 실드 번개피 이런 건 뭐야 도대체. 컷! 여기까지. 오늘은 안 나는 걸로. 킹쳐 수 없는 걸로. 제 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기 두건 티아라. 예, 주웠어요. 레어인데 기술 레벨 두 개나 달려있어서 번개장도 있어서 은근 좋고. 손은 스피릿, 영원, 패키 26짜리 쓰레기로 떴지만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니고. 방패는 아카란 타이즈입니다. 블록률이 형편없습니다. 세이크리드 타지 그 방패에서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요. 자, 목걸이. 정밖에 없습니다. 예, 목걸이가 안 나와서 갑바는 배신 트래셔리 끼고 있는데요. 여기에도 맹기 저항만 있고 장갑은 챈스 가드인데 여기 저항은 없어요. 저항 없어서 스왑하면서 가야 돼. 지금 너무 템이 안 나와서 챈스 가드 껴봤고요. 그래도 으뜸입니다. 예, 매찬 확률 40%. 자, 반지. 반지 뭐 그냥 짜자리 옵션도 필요 없고 화염저항 26% 있어서 꼈고요. 화염저항이 좀 딸리거든요. 지금 46% 밖에 안 돼서 벨트 뭐 딱 필요 없고 그냥 22%라 화염저항 22% 그냥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. 반지 마찬가지로 번개저항 억지로 번개저항 25%. 자, 신발 달리기 20%에 화염저항 또 20%. 참은 생명력 쓰레기 참이긴 하지만 매찬이 너무 딸려서 4%. 힘 2는 뭐냐고? 이거 빼니까 옷이 안 입어지더라고. 봐봐 안 입어지지? 옆집은 럭셔리로 키우나 본데 저는 거의 맨땅입니다. 왜냐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가 다 날려먹었기 때문. 원래 아마존이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없는 샬림에도 앞에 형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 날아갔습니다. 이제 입을 것도 없고요. 내가 다 주웠어야 됩니다. 뭐야 보스가 매직템 두 개 실어야?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매직 딸랑 두 개 뭐냐고. 세 개도 아니고. 액트1은 나한테 안 맞다. 쓰레기다. 액트2로 간다. 열쇠 이거 얘도 연락 잡아야 돼 나중에. 어? 브렘블? 아 있는데 또 나왔네. 이거 쓰고 있는데. 아니 다른 것 좀 줘. 신발 좀 줘. 아이씨 안더부츠 좀 줘. 알더 고무장갑 두 개 이씨. 방어 비교해보고 더 높은 거 차라고? 아 참나 그런 방법이 있군. 오케이 내 거보다 3 높아. 지렸다. 아니 템 좀 줘. 아니 템 먹는 게임에 템이 안 나와. 어떻게 된 거냐고. 열몇 시간 무드가 아니야? 아니 왜 템이 안 나와. 어? 그레이트 헬름 슬슬 냄새나죠? 울부짖는 음니 그레이트 헬름. 아 뭐야 음니? 더 그레이트 헬름 유니크 이름이 특수들 멘탈 공격에 유효합니다. 네 울부짖는 음니. 적중시 괴물 도주. 등짝 스매싱인가요 저거? 컷! 아씨 레어만 나오네. 아 템을 못 먹었는데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거든? 하나도 안 나왔어. 오늘 업그레이드 한 게 하나도 없어. 아, 왜 이렇게 아프지? 아, 뭔가 아프지? 아, 폭탄 잼민이었어요! 펌피나 달아요! 준영아! 준영아, 이놈 좀 잡아라! 아, 무서워! 유니크도 있어, 유니크도! 입고 있는데 버려야겠는데 이 방? 추하지만 다시 찾지 뭐. 찔러 준영아 찔러라고. 공격해 임마 공격하라고.
저놈 저거 씨. 마냥 물량 먹었어. 끝까지 활력 안 먹어. 어? 끝까지 안 먹어. 아끼지 말라 했지. 아프면 그냥 먹어. 아프면 그냥 먹고 다 먹으면 집에 가서 뽀드동대에서 또 꺼내면 돼. 야 가 준영아 가. 가서 터뜨려. 야비로운 놈. 사정거리 보소. 좋다 잘하고 있다. 하나 터졌는데. 씨 말이 돼? 한 마리 터졌는데 왜 저래? 아까 보셨죠? 한 마리만 터져도 저렇게 많이 다른 거. 3분의 1. 폭탄 재민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 첫 번째. 일단 튄다. 두 번째 준영이가 때릴 때까지 튄다. 세 번째 다 죽고 한 마리 정도만 있을 때는 해머를 하나 돌려놓고 튄다. 준영아 빨리 없애라. 영준아 영준아! 영준아 제발! 형이 해머 돌려야겠니 위험하게? 쟤 뭐하는 거야 저거 뭐야 째르지를 못해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어딨냐 도대체 출구. 저이씨 준영아! 준영아! 형 죽는다! 형 죽는다! 어이 줘봐 줘봐 길이 어디였지? 여기서 죽이지마 준영아 여기서 죽이지마! 아씨 뭐 이렇게 많냐 이거 해골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? 아 왜 이렇게 많아 진짜! 저렇게 많았나? 어 몇 마리야? 한 열댓 마리 중에 하나인가?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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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 진짜 왜 이렇게 많냐고 저거! 준영아 영준아 영준이 형! 준영이 형! 준영이도 비거니까 빨라지고 나도 빨라지고 쓰글놈들아 아와 씨! 너무 빨라서 맞아버렸다! 찾았다. 오케이 없지 여기는 절대 안 나오지 3층은 보스야 매피야 형 왔다 컷! 아 까비 장로 할배검 짝퉁 보통 장로는 할배잖아 할배검도 안 좋은데 장로 어디다 써 장갑에 저항이라도 많이 붙어라 아니 다른 것 좀 줘 신발 좀 줘 에이 진짜 역시 득템 없이 또 액트 4까지 와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. 랩업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가자 디아블로야 죽어라 컷! 디아블로 쓰레기가 안 나오고 있어 인간 매찬 풍매찬 풍월량이 간다 득템 기원 번개 맞아 어? 유니크 나오긴 했는데 구린거 수호자 나가 나가 드디어 오늘 팔라딘이 바알을 깰 예정입니다 어저께 디아블로까지 밀었고요 템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바알을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횃불이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 1차 목표는 팔라딘으로 헬 하드코어 바알 잡기였거든요 횃불은 그 다음 컨텐츠라서 풍월량님 방송 보면서 디아하는데 어제 샤코 방금 오운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봐? 어 잠깐만 그냥 건틀릿은 뭐 있잖아요? 서리 불꽃 건틀릿? 뭐냐고 이딴 거! 후번? 뭔데 후번이 초반에 좋다고? 아니 나 후반이야 아 최대 만화 40%? 득템 목록에 늘만 합니까?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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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아니야 그 정도는? 쓸만 하다고 해놓고 저는 뜨는 놈들이 있어요 자 뜨는 거 보고 매직 면역 뜨면 바로 리셋이다 매직 면역 없어요? 무사! 아, 저 걸리자 거려 저주 있어가지고 저주 거는 놈 있어서 그냥 다시 갈게요 힐인드 특히 조심해야 돼 힐인드가 다 하거든 쟤네는 힐인드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저 버그딜 있어 점프 버그딜 있다고 했어 오케이 컷! 뭐야! 후점! 뭐야 죽었어요 힐인드맨? 크크크크 정말 세잖아 나 왜 저런 거냐고
역시 최상 최강의 캐릭터 팔라딘인데 왜 일곱 번이나 한 거냐고. 물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. 야 활력 주소라. 활력 주소. 내 거 내놔. 내 포도 내놔. 이렇게 쉬운 것을 이거 뭐 남해보다 더 쉽네. 아이 가오상하게 그냥 개쎄구만 팔라딘. 템파밍은 뭔 템파밍이냐. 깔아놓는 건 비아 인생 20년 동안 처음 봤다. 당신 일곱 번째 해봐. 씨. 선. 얼마나 무서운데. 씨. 나 팔라만 50시간 했어. 50시간 더 한 것 같은데. 60시간을 한 것 같은데. 씨. 그것도 쪼레 팔라만. 씨. 아직 발 앞에 해골진 미니들 남았어요. 버닝 소울하고. 죽었다 쟤. 버닝 소울이다. 아씨 왜 안 찍었는데? 잡아보자고. 아 이놈들이 한 번 몰려있는데 전기 촥 하면 그냥 죽거든. 지금 번개 저항이 있어도. 그래서 위험한 거지. 아 저 어떻게 죽여 저거. 그래 한 마리 왔다 죽여. 두 명이 피다는 거 봐. 쟤도 저 한 저항하는데. 어! 아 주동아!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겹쳐 있었다면 나도 죽었겠다. 뭐냐? 야 왼쪽 길로 가자. 안 되겠다. 저쪽 길은 없겠지? 어이씨 진짜 두 마리가 쏘는데 뭐 이렇게 굵은 거 같지 번개가? 돌려 해머 돌려. 왔으면 죽어야지. 와 씨 한 마리가 쏘는데도 번개장 만땅인데도 이렇게 많이 달아? 맞짱 한번 떠볼게. 한 마리가 어디 갔지? 죽은 거야? 오케이 컷. 들고 또 아닌 녀석들이. 자 발 앞입니다. 고마움. 쭉쭉 빠져 바로 집으로 도망가. 아 이 웨이브가 문제야. 왜냐면 저놈 매직 면역이거든. 유일하게 나서스 이걸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웨이브 때 엄청 많이 몰려나와. 오호호 얘 넌 못 보던 얼굴인데 나랑 처음 싸우는 거라면 졸라 힘들걸. 뭐? 레벨이 84라고? 미친놈 아니야. 아 별로 안 높아 84. 어떻게 그럼 아이템 먹고 가려 했는데 템 레벨업 한 걸 뭐 레벨업 한 게 잘못이야? 경험치 뺏어가던가. 레벨이 84라고? 3일 무득이야 무녀석들이라고 뜨냐. 3일 무득했지. 준영아 형이 지원하고 있어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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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아 저거 어떻게 죽이지? 해골부터 죽여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내가 저 노리고 있어. 노리고 있어. 걱정하지 말고. 어? 준영아 저 앞에 가 임마. 가라고. 가서 딜하라고. 아, 내가 할게. 아주 그냥 터져버리고요. 발 좀 잡으러 가볼까. 아이 아이 드디어 길고 길었던 팔라딘의 발 여정이 끝났다랄까? 컷! 후, 너무 쉽네요, 솔직히. 솔직히 못 깨는 게 말이 되냐. 이상하게 한두 번 죽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잔뜩 쫄아가지고 맛이 가기 시작했어. 무슨 패드로 한다고 한번 죽고 그럴 리 없다면서 한 번 더 해보다가 죽고 이제 패드로 안 해야지 하다가 죽고 피곤해서 죽고 아니래다가 죽고. 이렇게 하면 그냥 깨는데 템 없어도 깨잖아. 레벨이 좀 높긴 하지만.